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맞춰주면 올라가보자.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짠!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오! 짱인데? 나 좀 점프를 잘 만드는 것 같아. 자하! 오늘은 오비 크리에이터라는 점프맵을 만드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도 내가 막 가서 할 수 있어. 근데 저 친구들이 만약에 이 게임을 접속을 종료해버리면 저 점프맵도 같이 날아가겠죠? 자, 해봅시다. 우선 이렇게 제 구역을 설정해주고요. Add 버튼으로 Add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 보면은 구역을 설정해주면 Edit 모드라고 있어요. 이 Edit 모드를 눌러가지고 이제 내 점프맵을 만들 겁니다. 보자, 일단 점프맵의 기본. 짠, 이걸 밟으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만들 점프맵은 뭐냐, 바로 이 구역의 회오리 점프 고수는 나야! 라는 그런 모드, 그런 게임, 그런 점프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일단 처음에는 이지하게 가야 되니까 이지한 초록색으로다가 해볼까? 살짝 눈이 아프긴 한데, 이 색깔? 눈 아픈 색깔 없나? 아이고, 이거 말고. 자, 눈 안 아픈 색깔 없나? 어? 뮤직? 뮤직 모시기? 이게 이름이 다 블럭이 있구나! 왜지? 왜 이름이 다 있는 거지? 나 기본적인 블럭. 여기가 일단 기본적인 블럭인 건가? 여기가 기본 블럭이네요. 그럼 기본 블럭으로 합시다. 짠. 일단 점프맵답게 점프를 좀 해볼까? 요거를 이제 이걸로 누서 누르면은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니까 이렇게 놓고 또 한번 누르면 또 복사가 되고 또 한번 요거 누르면 또 복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점프를 이렇게 턱턱턱턱 해주는 약간 요 정도 기본적인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제. 조금만 더 점프할까?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 일단 지우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복사 안 되나? 됐다. 이걸 앞으로 끌고 와. 자. 발판! 야, 이거는 왜 안 딸려오냐? 이것도 내가 따로 복사해야 돼? 이럴수가. 스폰지역을 따로 또 설치를 해줘야 되나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갖다 쓸 필요가 없지, 굳이? 여기서 이거 가져와서 길이를 맞춰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자. 맞지, 일자? 맞겠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점프맵이 완성이 됐어요. 엄청 기본적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지. 와, 이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구나. 대박. 우와, 대박이다. 뭐지? 이런 거 설치해주고 싶어. 왠지 뭔가 설치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 와, 쩐다.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없어진다, 계단. 와, 계단 없어진다. 짱이다. 좋았어. 그럼 이렇게 없어지는 계단을 한 다음에, 우와, 없어지는 계단, 슈슈슈슈슈. 없어지는 계단 만들어주고, 여기 위에다가 그러면 또 스폰을 하나 찍어줘야겠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트를 하면은 다 전부 다 복사할 수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따다다. 아이고, 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얘를 복사해서 위로 쫙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 높이다 해주고 얘를 다시 앞으로 쫙쫙쫙 끌고 가면은 오케이! 이렇게
살짝 삐뚤니까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맞춰주면 올라가보자.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짠!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와, 짱인데? 나 좀 점프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할 거냐, 본격적인 점프맵을 해볼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좀 두께를 길게 빼주는 거지. 앞으로 빼주고 옆으로 옆으로 이 정도 이렇게 빼주고. 아고! 안돼, 떨어져 버렸다! 다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색깔을 바꿔주고 싶은데 색깔 못 바꾸나? 컬러 일단 초록색 이지니까 초록색. 근데 좀 눈이 덜 아픈 초록색. 오케이, 이렇게 좋아. 오,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 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떼와서 세우는 거지. 아이고, 돌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다시 얘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내리면 짜잔! 그러면 회오리 점프 맵이죠. 대신에 이거를 좀 높이를 좀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야지 꼼수를 못 부리지. 짠! 대박스 대박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복사를 해. 아! 이씨, 자꾸 떨어지네. 다시 올라가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이고, 복사를 해서 앞으로 쭉 타체. 그리고 또 이거를 싹 복사를 해서 복사해가지고 또 앞으로 쭉 가가지고 타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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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대박 대박. 그러면 이제 저기 끝에다가 내도 스폰 지역을 이거를 복사를 해. 스폰 지역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쭉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 야, 너 왜 이렇게 거슬리게 하냐? 아, 이거 이렇게 점프맨 만들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 캐릭터. 이거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이 앞에 설치해주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빼는 거지. 오케이! 그럴싸하죠. 엄청 잘 만들었죠? 네, 가볼까? 요? 어구! 어? 오? 아, 나는 크리에이터 모드 그런 건가?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빠른 건가? 자, 이렇게 일단 1단계! 이렇게 1단계 점프맵이에요. 이런 게 1단계 점프맵이고, 그 다음엔 더 두껍게 이제 설치해서. 아, 요거 말고 이거를 하나 복사해오자. 그래서 얘를 이제 색깔을 바꿔주는 거지. 초록색 다음엔 약간 노란색으로다가 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벽을 하나 쑥 복사해와서 얘도 같은 노란색을 맞춰줄 수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짠! 어, 누구 와버렸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벽을 이제 두껍게 해줄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두껍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슉슉슉슉슉 딱. 또 이 전체적으로 복사를 딱 한 다음에 슉슉슉슉슉슉슉 딱. 짠! 조금 더 두꺼워졌죠? 이렇게 두꺼워진 상태로 이제 요거 다시 복사해서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아이고,
역사. 그 다음에 왜 안 돼? 오.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위에 하나가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빗지? 아닌가? 일단 하나만 옮겨보자. 있네. 어? 있어. 있어. 여기서 만들어져 버렸네. 복사가 돼버렸네. 이거 없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복사해보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건가? 아, 또 있어. 없애. 여기서도. 아이, 없애. 돈을 얼마를 쓴 거야, 여기다가. 하나 더. 어이구야. 계속 나오네. 이제 됐다. 됐고. 얘는, 오케이. 이제 됐고.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촥 옮겨가지고. 이쪽에다 놔주는 거지. 놔주고. 요것도 복사해서 옆으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짜잔! 이렇게 중간 지점까지. 이거는 중간 점프에 떨어져 버렸네. 저기 쉬고 위에까지 쉬고 날아갈 수 있는 방법 없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점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뒤에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프맵을 만드는 거를 우리 빗자루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쵸? 이거 다음에 한번 또 해보자.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빗자루들을 여기다 초대를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